건축법을 보려 합니다. 410페이지 건축법. 우리 부동산 공법 6개의 법률로 구성되어 있는데 6개 법률 중 이게 두 번째로 중요한 법입니다. 일곱 문제가 출제되죠. 이 건축법은 적용 대상이 자, 이 부동산 하면 두 가지가 있다 하겠는데 토지하고 건축물 이 대표적인 부동산이 토지라 했고요. 전국에 있는 토지 전국에 있는 토지를 이용할 때 규제하고자 하는 법이 국토개법이요. 그래서 이 법이 가장 중요하게 조금 전에 이 법을 먼저 기초적인 것을 살펴봤습니다. 12문제. 그 다음에 이 건축물 또 다른 부동산인 건축물을 건축 사용할 때 특별히 적용해 나가도록 하겠다라는 법이 건축법이 있어요. 이 건축법이 두 번째로 중요하다. 그래서 일곱 문제 나온다고 했죠. 지금 우리는 이 건축법을 하려 합니다. 그래, 이 건축법은 적용 대상인 건축물이다. 이 건축물을 우리가 건축에 나가고자 할 때는 안전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래서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야, 그 건축물을 건축할 때 대지를 만들 건데 대지는 이렇게 만들어야 안전하다라는 대지 기준도 정하고 있고요. 이 법에서. 이렇게 대지를 조성한다. 도로가 옆에서 대지를 조성하고자 할 때는 이 대지는 도로보다 낮아서 안 된다. 낮으면 빗물이 들어가서 대지 안전을 위협하니까 낮아서 안 된다. 이런 대지 기준도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고요. 외주로 빗물이 들어가더라도 빗물을 빼낼 수 있는 배수에 지장이 없다든가 건축물 용도상 방수부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는 건축물에 들어설 대지는 이와 인접한 도로면마다 낮아도 되지만 바로 원칙은 낮아서 안 된다. 이런 대지 기준도 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건축물을 이렇게 건축해서 나갈 때 결국 이 건물은 인간이 들어와서 이용할 건데 이 건축물에 있어서 생명은 안전이다. 그래서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구조가 제대로 갖춰져야 된다. 그래서 구조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구조의 기준도 정하고자. 그래서 건축물의 구조 안전에 관한 내용을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구조 안전 확인을 해서 지진이 발생하더라도 끄떡하지 않도록 건축물의 구조를 설계해야 된다라는 그런 기준을 우리가 공부합니다. 구조의 기준도 정하고 있고요. 이 건축물을 건축해서 우리 인간이 사용하게 될때 일정한 기능이 발휘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될 건데 그래서야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설비를 이런 걸 갖춰야 돼라는 설비의 기준도 정하고자. 그래서 승강기 설치를 해라, 전기 설비를 해라 등등등 이런 설비 기준도 정하고자. 그리고 이 건축물의 쓰임새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걸 쓸 용자에서 용도라는데 용도를 규정하고자 이 법을 만들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런 건축물의 대지 기준, 구조 기준, 설비 기준과 용도를 자세히 정해가지고 건축물에 있어서 생명인 안전도 향상시키고 기능도 미관도 환경, 오염물질, 그 발암물질 같은 건자재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자 환경도 향상시켜서 전체 국민의 행복과 이익인 공공문제를 증진해 나가도록 건축물 건축 시 규제하겠다는 법이 건축법입니다. 이런 내용이 재정목적법에 나와 있죠. 1절에서 이 법은 해가지고 같이 볼까? 이 법. 이 법은 건축법이거든. 이 법은 건축물의 대지 기준, 구조의 기준, 설립의 기준과 용도를 정해서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과 그리고 환경과 미관을 향상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전체 국민의 행복과 이익인 공공의 증진에 이바지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도 두번 기출된 내용이기도 합니다. 읽어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건축법은 바로 여러 가지 용어를 동원해서 만들었는데 이번 코스에서는 용어의 정의를 위주로 해서 한번 체크를 할까 합니다. 가장 먼저 용어의 정의 중 지하층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지하층 용어청에서 지하층 나오는데 이 지하층은 시험에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지하층 중에 지하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그게 뜻이 나 있죠. 건축물로 바닥이 할 때 건자 앞에다 말을 써버려요. 건축물로 바닥이 할 때 건자 앞에다가 지하층이란 이렇게 써버려요. 공부하죠. 이렇게. 지하층이란 이렇게 딱 써 앞에다가요. 그래 지하층이란 건축물로 바닥이 지표면 아래 있는 층으로서 그 바닥으로부터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가 2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합니다. 그래 지하층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땅바닥이 있다. 이 땅바닥을 법에서는 지표면 그래요. 땅바닥의 밑에 있는 층 이걸 당연히 뭐라 합니까? 지하층이라 하죠. 이건 땅바닥 위에 있으면 지상층이라 하죠. 지상층. 지상층. 이렇게. 그래, 지하층. 그래, 이 지하층이라고 하는 것은 왜 그 정의가 중요하냐면요. 여기 보세요. 이 하나의 건축물의 층수를 계산한다. 그때는 건물의 층수를 계산한다. 이거 산정이라는데 층수를 산정할 때는 지하층은 포함하지 않아요. 알겠죠? 여기 봐봐요. 자, 건축물의 층수를 산정할 때는 지하층은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 이 땅이 이 건물이 들어선 이 토지가 관리적이다. 관리적 있는 토지다. 아니면 녹지 있는 토지다. 다음에 우리가 공부하는데 관리적 세 가지 있잖아요.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지역 알죠? 녹적도 세 가지로 세분되어 있잖아요. 세 가지 명칭이 보전녹지, 생산녹지, 뭐다? 오, 그래, 그래. 오, 역시 공부하면서 따라오시네. 자연녹지. 이렇게 세 가지 있어요. 이 녹적 세 가지, 관리적 세 가지 뭐다? 허용되는 건축물 건축할 때 4층 이하만 건축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초과하면 안 돼요. 법적 위반건축 돼요. 이런 장소에서는 건축물로 층수 산정이 중요하거든. 그때 이 건축물의 층수라는 것은 지하층은 산입하지 않아요. 중에 지하층은 건축물 층수 계산할 때 포함한다 제한다 제. 그래서 야 이 건축물 몇 층짜리냐 그러면 몇 층짜리일까요? 오 그래 4층 1, 2, 3, 4층 이렇게. 그래서 이런 모양새의 건축물이 관리적 녹지에 건축되어 있다면 층수는 통과돼요. 합법적이에요. 이때 지하층은 건축물 청소하는 것이 산입하지 않는다. 이게 중요해. 알겠죠? 꼭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이게 관리적에, 녹지에 건축되어 있는 건축물이라면 4층짜리니까, 그래, 청소는 유배되지 않는 건축물이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거예요. 이 땅도, 이 건축물 들어서 있는 땅도 지금 관리적 아니면 농림적이 있어요. 이 대지가 녹지지라든가 아니면 관리적이 있다고 가정해봐. 근데 이 건축 모양새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층에 제일 밑에 있는 층이 이렇게 생겼어요. 일부는 땅 속에 묻혀 있고 일부는 지상에 노출되어 있어요. 이걸 우리는 흔히 반지하층 그러잖아요. 알죠? 아까 여기 같이 밑에 층이 완전히 땅 속에 묻혀버렸다. 그러면 지하층이지. 이렇게 하겠지 않습니까? 근데 이럴 때 문제돼. 이게 일부가 지상에 노출되어 있다. 일부는 땅 속에 묻혀 있다. 이게 만약 지상층이다. 라고 한다면 이 건물은 몇 층짜리 되어버릴까? 5층짜리 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서 5층이 되어서 만약 이 건물이 녹지라든가 관리적에 위치하고 있으면 이방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게 만약 보세요. 이게 만약 지하층이라면은 이 건물은 4층짜리 가지고 설령 녹지에 관리에 위치하고 있어도 층수를 초과하지 않아서 합법적인 건축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때 이 지하층의 정의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지하층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렇습니다. 이 건물이 여기는 앞부분, 저 뒤에가 후변, 여기는 우측벽, 여기는 좌측벽 이렇게 되어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래 이 건물이 반지한데 바로 이 옆 측면만 반지로 되어 있고 앞뒤는 다 지상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때 여기를 재봤더니 땅속에 묻혀있는 층들을 재봤더니 2m, 여기도 그냥 편의상 2m 이렇게 묻혀있고 이 건물의 층수, 이 건물이 여기서 여기까지 층수의 층수가 아니라 층후 높이, 층후 높이, 층후 높이가 4m다 그랬다 합시다. 그때 양쪽에 땅속에 묻혀있는 층을 재봤더니 2m, 2m 있어. 그러면 두 간대 측정했으니까 4배, 4m. 두 간대만 측정했으니까 2로 나눠. 이걸 2m 이렇게 해서 나오죠? 이걸 평균 높이라 합니다. 뭐라 한다고요? 평균 높이. 자, 이렇게 돼 있다면,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하층이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그 바닥으로부터 지표면까지의 이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이 되었다. 그러면 지하층을 하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건물은 지금 지하층으로 판정이 떨어지죠. 평균 높이가 2분의 1이 됐으니까. 근데 만약 여기에 땅속에 묻혀있는 정도가 1m밖에 안 묻혀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여기가 합해서 3m가 될 것이고 2m, 1m 그러면 2로 나니까 바로 아니 다시 합산해보니까 2m, 1m는 3m가 될 것이고 3m를 두 간대 측정해서 쟀으니까 2로 나누고 나누면 바로 평균 높이는 1.5m가 될 겁니다.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 되었습니까? 못 됐습니까? 못 됐죠. 그때는 이것은 지상층이 되어버린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상층. 그래서 지하층이 되려면 건축물의 바닥의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그 바닥으로부터 바로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 얼마 이상만 되면 지하층으로 판정되는가? 2분의 1 이상. 이게 중요해. 그 정의가 아주 중요하니까 정의를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물의 바닥의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 얼마 이상에 대한 지하층이라냐? 2분의 1 이상. 이게 시험에 나오니까 봐두시고. 그 다음에 2번. 거실을 봅시다. 이 거실이라고 하는 것은 또 이왕이 나왔으니까요. 여기 봅시다. 이 지하층 관련해서 다시 한번. 지하층은 건축물 층수 산정 시 포함한다, 제한다. 제한다. 정리했어요. 포함한다 하면 틀리겠어요. 그리고 보세요. 이 지하층의 면적. 면적은 연면적 산정 시에는 포함된다. 이게 중요해. 그래, 연면적 뜻이 뭐냐면은, 뜻이었듯, 연면적이란, 하나의, 이거 알아두세요. 하나의 건축물의 각층, 바닥 면적, 그 합계를 말한다. 이게 뜻이거든요. 자, 바닥면적 합계, 각층 바닥면적 하나의 건축물이 이때 각층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의 건축물이 지하층하고 지상층을 함께 구성되어 있다. 지하층 그리고 이렇게 돼 있다. 지상층 주택이라 합시다. 주택 그리고 이 건축물이 들어서 있는 이 대지는요 그 면적이
천정부터다. 그리고 이 건축물의 각층 바닥면적 크기는 각층 바닥면적은 각각 똑같이 200제곱미터라고 가정합시다. 이렇게 이랬을 때 이 건축물의 연면적 얼마냐? 그러면 연면 뜻을 알고 접근하면 되겠죠. 하나의 건축물의 각층 바닥면적 합계다. 그때 각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건축물이 이와 같이 지하층하고 지상층이 있다면 다 포함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대로 갖다 대입만 하면 되죠. 하나, 둘, 셋, 넷. 그러면 바로 4, 2, 8, 800제곱미터로 계산되죠. 이렇게. 그런데 이 다만 용적률 산정식 용적률 산정식 연면적에는 지하층 면적은 포함된다, 제외된다? 제외됩니다. 그렇습니다. 오, 대단하시네요. 지하층 면적은 제외된다. 용적률 산정 시 연면적은 지하층 면적이 제외된다. 용적률 산정은 아까 어떻게 하느냐? 용적률 산정, 용적률이란 대지 면적에 대한, 대지 면적에 대한 바로 용적률 이게 산정 공식이지 않습니까? 바로 연면적 이렇게 하죠. 곱하기 100% 이게 용적률이거든. 그래 용적률 산정 시 분자에 나오는 연면적에는 바로 그 건축물의 지하층 때문에 지하층은 제외된다 그 말입니다. 지하층 설치 권장하겠어요. 이때 용적률 산정 시 연면적에서 제외시킬 수 있는 것은 지, 주, PP가 있다 그랬을걸? 생각나요? 지하층 면적 무조건 제외한다. 지상 부속용 주상 면적, 대피공간 면적, 피난용구역이 있다면 제외한다 그랬어요. 자, 이렇게 있는데 지금 여기서 제외할 수 있는 것은 지하층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지하층만 빼면 끝나는 거네. 그러면 야, 이 건축물에 용적률 얼마냐라고 문제가 나면 용적률 공식을 이해하면 되죠. 분모에 따라 대지면적 늡니다. 천 분자의 연면적이 있는데 이 건축물 하나의 건축물 각층 바닥면적이 연면적이긴 하나 용적률 산정 시 제외되는 부분이 있다면 빼버리면 되죠. 그래서 뺄 것은 하나밖에 없죠. 그러면 이거 세 개밖에 없네. 그러면 3이 6해서 600이 600. 그러면 바로 6만에서 1000으로 나누면 60. 그래서 이 건물에 적용되고 있는 용적률은 60%다. 이렇게. 용적률 산정 시 연면적이란 지하층이 있다면 제해. 용적률 산정이 아닌 그냥 연면적이라고 하는 것을 계산할 때는 연면적 뜻이 하나의 건축물의 각층 바닥면 작게니까 그때는 산이 이걸 꼬시고 이 지하층은 건축물을 청산정 시 제한다. 이런 것들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지하층 뜻 중요합니다. 지하층이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 있는 층으로서 그 바닥부터 지표면까지의 그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 얼마 이상이면 지하층이냐? 2분의 1 이상이면 지하층이다.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오니까 꼭 이번 코스에서 알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용어의 정의에서 거실 나오지 않습니까? 이 거실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거기다 거실이란 이렇게 써버렸어요. 거실 이렇게 점 따당 찍었는데 거실이란 뜻이니까 거실이란 이렇게 건축물이 있다면 이 건축물 내에서 거주 목적으로 사용되든 오락 목적으로 사용하든 작업 목적으로 사용하든 직무 집회 목적으로 사용되든 그런 방을 다 거실이란다. 알겠죠? 시험에 오락 목적으로 사용되는 방은 거실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럼 틀리겠습니다. 거실의 뜻은 넓은 의미죠. 시험에 나왔습니다. 거실이란 거주 목적으로 사용되는 방만을 말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틀려요. 거주 목적으로 사용되는 방, 오락, 집회, 직무, 그 다음에 그
그 작은 몫으로 사용되는 방도 다 거시로 본다. 그래서 거기다 한 말 써놓을까? 그 오작집 이렇게 한번 써놓고 넘어갑시다. 그래서 이게 떠오르면 좋겠어요. 야, 거실이 뭐야? 그러면 그 오작집하고 연상하면 돼요. 그 오작집. 거실이 뭐냐? 그러면 그 오작집. 여기서 생각해내면 되죠. 거실이란 거주 목적으로 삼는 방, 오락 목적으로 삼는 방, 작업, 직무, 집회 목적으로 삼는 방이 다 거실에 포함된다. 이렇게. 그 다음에 가로 3번. 취업 구조부는 시험에 나옵니다. 취업 구조부가 뭐냐? 그러면 시험에 나오니까 정확하게 그 의미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건축물을 구성하고 있는 주요 구조부. 건축물을 구성하고 있는 주요 구조부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여섯 개를 말해요. 여섯 개. 여섯 개를 정확하게 암기하고 있어요. 410페이지 보고 계시죠? 410페이지 주요 구조부 중요표. 내력벽, 기둥, 보고 계세요? 자, 그래, 내력벽 할 때 내에 따 떠나미, 기둥 할 때 기에 따 떠나미, 바닥 할 때 바에 따 떠나미, 보에 따 떠나미, 그 다음에 지붕 틀을 때 지에 따 떠나미, 주계단 할 때 주에 따 떠나미, 그래서 여섯 개 따 떠나미 쳐요. 암기, 내기, 바보, 지주, 머리자에 이 말이 꼭 나와야 주요 구조가 됩니다. 머리자를 꼭 봐두셔야 돼요. 머리자 이가 안 나면 절대 주요 구조 아니다.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주계단. 이걸 기할 때, 뭣뭣을 네개 하다 할 때 네 개, 바보야 할때 바보. 땅 많은,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지주라 하죠. 지주. 네개 바보 지주. 네개 바보 지주. 이렇게. 자, 이제, 야, 그러면 내력벽 뭐냐? 뜻은 안 나오는데 이해를 하면 이래요. 봐보세요. 이 벽이 있어요. 건물 칠때 벽은 두 가지가 들어갑니다. 바로 힘을 받고 있는 벽이 있어요. 그래, 아예 설계 도면상 벽 속에다 철근 넣고 네모칸을 딱 치게 돼 있는 벽이 있어요. 이걸 건물이 무너지지 않도록 힘을 쓰고 있는 벽, 내력벽이라 합니다. 그리고 저 창문이 필요하지 않다 그러면 창문 철거하고 거기다 벽돌 쌓아서 미장해서 벽을 만들 수가 있어. 다음에 필요하면 또 철거하고 창문 낼 수 있어. 이런 것들은 힘을 받지 않는 비내력벽이라고 그래요. 비내력벽. 힘을 받지 않는 비내력벽이 있어. 그래, 벽이 그 자체가 주요 구조가 아니라 벽 중에서도 뭔만 주요 구조냐? 내력벽. 이렇게. 그래서 네 자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기둥이 있어요. 이 건물을 짓때 저기 기둥 있잖아요. 저 기둥. 이런 기둥이라고 그래요. 그래, 기둥 이렇게 크게 넣죠. 집질 때. 기둥, 기둥. 이거 또 주요 구조부입니다. 근데 보세요. 기둥과 기둥이 벌어지면 또 건물이 픽 붕괴되죠. 픽 붕괴되죠. 그래서 기둥과 기둥이 벌어지지 않도록 물려주는 것이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 보, 그래요. 뭐라 한다? 보. 기둥이 있다. 기둥이 있다. 기둥과 기둥이 벌어지지 않도록 물려준다. 뭐다? 보다. 그래서 이 보도, 기둥도 주요 구조가 돼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이 기둥과 기둥 사이, 여기 보세요. 이 기둥과 기둥 사이에, 여기 봐요. 조그마한 기둥을 넣을 수 있어요. 이걸 사이 기둥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사이 기둥. 사이 기둥은 주요 구조보다 아니다. 아니다. 그 말. 기둥이다. 그거하고 사이 기둥 헷갈려서 안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이 기둥 넣었다. 설계 도면상 기둥 넣었다. 그래, 기둥과 기둥이 버리지 않도록 포 넣었다. 포 넣었어요. 이거 다 주요 구조부죠? 그런데 이걸 건물 칠 때, 여기서부터 보세요. 이포 물어줘가지고 기둥 안 버리게 했어. 안 버리게 했어. 포 넣어가지고. 근데 여기 보십시오. 이 볼을 물어줬는데, 볼을 물어줬는데, 물려줬는데, 이것이 이쪽 도마하고 저것이 저쪽 도마하면 또이 건물이 뽀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보와 보가 벌지 않도록 하는 볼을 또 넣어주는 거예요. 이걸 작은 보라 한다. 작은 보는 주요 구조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이해 돼요? 주요 구조가 아니다.
작자 없었잖아, 여기. 작자. 머리자에 작자 없었죠. 사자도 없었죠. 그래서 주어급자 아니다. 자, 그래. 내력벽, 기둥, 그 다음에 보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 이제 이 건물 질 때 여기 보세요. 건물 질 때 이 바닥이 있어요. 여기 보세요. 여기 땅바닥 있어요. 땅바닥 있다. 이 땅바닥하고 붙어있는 이 바닥을 최하층 바닥이라고 그래. 최하층 바닥. 최하층 바닥은 더 이상 푹 꺼질 일이 있을까 없을까 사용할 때 푹 꺼질 일이 없어. 없죠. 근데 이 바닥은요. 잘못하면 푹 바닥은요. 푹 꺼질 수 있죠. 이건 바닥은 주요구조인데 최하층 바닥은 주요구조가 아니다. 이게 중요해. 그래? 이 바닥은 주요 구조분이지만 최하층 바닥은 주요 구조보다 아니다? 아니다. 최저 없었자. 어? 이걸 꼭 이해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 건물을 건축해서 지붕을 올리는데요. 지붕 틀을 넣습니다. 이렇게. 지붕 틀을 넣어가지고, 여기다. 지붕을 넣는데 이 지붕 틀은 주요 구조에 해당하지만 지붕 자체가 주요 구조는 아니다. 왜? 지붕 틀이다. 이거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용하는 계단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여기 우리가 이렇게 제가 그림을 못 그리는데 계단이 있어, 계단이. 이런 것들이 주요 계단이라고, 주 계단. 우리 그 계단 있죠? 계단. 주 계단. 그래, 이런 주 계단은 주요 구조에 해당하는데요. 여기 봅시다. 여기 봐봐요. 건물을 한자로 뭐라고 하냐면 옥이라고 그래요. 알죠? 건물 옥. 그래서 건물 내를 옥내, 건물 위를 옥상, 그 다음에, 자, 건물 밖을 뭐라고 할까? 이 건물 밖을 뭐라고 할까? 오, 그래, 옥에. 옥에다가 이렇게 계단 넣을 수 있잖아요. 계단. 이걸 옥의 계단이라 한다. 옥의 계단은 주요 구조보다 아니다. 아니다. 아, 이건 아니다. 주계단은 주요 구조에 해당하지만 옥의계단 아니다. 이거 아시고, 이 해가 들어오지 않도록 이 차양을 넣습니다. 이 차양도 주요 구조 아니다. 이렇게. 자, 그래, 주요 구조는 여섯 개 부분을 말한다. 약자로 네 기, 바보, 지주, 끝. 머리자에 이 말이 나오자면 절대 주요 구조 아니다. 그래서 사익기둥, 작은 보, 그 다음에 지하층 바다, 뭐 지붕, 그런 것들 주의하고, 옥외계단 아니다, 차양 아니다. 됐죠? 밑에 있는 것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그렇게 알았어요. 자, 거기다 줄 거 봐. 사익기둥, 지하층 바다, 작은 보, 차양, 옥외계단 따 줄 것이고, 써요. 밑에다 공부해 줄게. 주요 구조부가 아니다. 이렇게 써놔요. 주요 구조부가 아니다. 썼나요? 자, 그 다음에 가로 4번. 이 리모델링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요. 이 리모델링 보면은 뜻이요, 뜻. 여기 하나 더 추가할 게 있습니다. 법이 개정돼가지고 일부 증축 옆에다 개축을 써봐요. 끝에 일부 증축 옆에다 증축 점 찍고 증축 옆에다가 개축. 그게 썼는데 이 작업하면서 빠뜨렸나 모르겠네요. 추가해. 그래. 자, 건축물의 노화학제 기능 향상을 위하여 대순에다 줄 거예요. 증축에다 줄 거예요. 개축 꼭 써놔요. 그래서 이 세 가지 행위를 대순 행위를 합니다. 건축법에서. 건축법상 리모델링이라고 하는 것을 세 가지 행위로서 알아주셔야 돼요. 이렇게 건축물을 썼는데 이 건축물을 오래오래 사용해가지고 노화돼서 그래서 노화 억제에 또 기능이 쇠약해서 기능 향상을 위해서 크게 고치는 대수선 그리고 확장공사에서 넓히는 증축 기존 건물을 일부 전부 철거하고 종전폼에서 다시 세우는 개축 이 세 가지를 말한다 이 정도 보시고 그 다음 밑에 가로 5번 건축 관계장에 나오는데 1번 건축주 줄 것이고 2번 설계자 3번 공사 감리자 4번 공사 시공자
네 명을 묶어봐요. 그래, 이렇게 건축주가 있다. 그 다음에 설계자가 있다. 그 다음에 공사 시공자가 있다. 공사 감자가 있다. 이 네 명을 약자로 이렇게 씁니다. 건축 관계자라고. 그래, 건축 관계자 몇 명을 말하냐? 네 명. 이렇게. 건축 관계자를 네 명으로 알아십시오. 자, 그래, 건축주, 설계자, 공사 시공자, 공사 감자. 이 하나의 건축물을 건축한다. 이렇게 하나의 건축물을 건축하게 될 때게요. 이 대지 위에다 건물을 건축합니다. 이럴 때 이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주인을 건축주로 하죠. 이 건축주가 바로 건축가가 신청해서 허가 받아 건축할 때는 유 자격자인 건축사 같은 친구에게 설계자를 의뢰합니다. 이 도면을 만들어줬던 설계 도면을 만들었던 사람을 설계자라 하죠. 설계자가 설계된 도서, 설계 도서 선물에서 허가청에서 허가 받아옵니다. 허가 받아가지고 건축 공사를 할 때는 업자한테 돈을 주고 맡겨요. 공사를 맡았던 업자를 공사 시공을 합니다. 이 건이 3억, 10억짜리였다. 그러면 이 건축주가 30억을 주고 시공자한테 맡기죠. 이 설계 도면 주면서 야, 이 도면대로 공사해서 나한테 주라라고 계약을 통해서 공사를 맡긴데, 설계 도면상 도면상 하나의 기둥을 세울 때에 철근 30개를 넣으라라고 설계가 됐는데 이 친구가 20개만 넣고 10개 빼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그만큼 돈을 많이 벌 수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 건축물을 건축해서 주인한테 넘겨주면 주인이 손해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장난치지 못하도록 이분이 감독관을 보내요. 그리고 감독관을 감리를 합니다. 감리자. 그래서 감리자가 감독해서 그런 일을 못하게 막아서 공사를 진행케 하죠. 그래서 이 하나의 건축물이 탄생될 때는 네 명이 관여한다 해서 네 명을 건축 관계를 합니다. 그 정도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5번 바로 관계 전문 기술자라는 용어 나오는데요. 그 관계 전문 기술자라고 하는 것은 쭉 가다 보면 건축물과 관련된 전문 기술 자격을 보유하고 설계와 감리에 참여해서 설계자라든가 감자와 협력한 자를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 설계자, 감리자 있잖아요. 이 설계자라든가 감자는 건축사의 자격만 있으면 그 지위를 부여받을 수 있어요. 건축사하고 건축기술사라는 자들이 있는데 건축기술사하고 건축사는 누가 더 그 분야의 전문가라 알고 있습니까? 기술사일까요? 기술사일까요? 건축사일까요? 건축사란 자가 있다. 그리고 건축기술사가 있다. 이 친구하고 이 친구는 누가 더 공부를 많이 했던 전문가일까요? A, B라 합시다. 누굴까요? 체험이 안 나죠. 이해를 도모하겠어. 너 누가 더 그쪽 분야에 전문가하겠어요? 둘 중에. 오, 그래요. 어떻게 하셨어요? 대단하신. 그래, 건축사의 자격을 가지고 일정한 실무 경력을 쌓고 다시 시험을 봐야 기술사의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쪽의 분야는 이분이 더 전문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해됐죠? 이런 자가 바로 설계자하고 협력하고 설계자라든가 공사 감자는 건축사의 자격만 있으면 돼요. 알겠나요? 뭔만 있으면 된다고요? 건축사의 자격만 있으면 설계 도면 만들어서 돈 벌 수 있어요. 이해되죠? 등록해가지고 공사 감자도 건축사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들 들어가서 하거든요. 근데 이 자들이 감리자가 잘 모르겠어, 감독관인 감자가 잘 모른다, 설계자인 건축사가 잘 모르겠다 그러면 더 전문가한테 도움을 받아야 되겠죠. 그분이 누구다고요? 기술사. 이 자들 뭐라고 하냐? 관계 전문 기술자라고 그래. 뭐라 한다? 관계 전문 기술자라는 용어 씁니다. 5번 관계 전문 기술자란
건축물에 관련된 전문 기술 자격을 보유하고 설계와 공사 감리에 참여해서 설계자, 감자와 협력한 자를 말한다. 이렇게. 나머지 통과하고 6번 봐봐요. 6번도 한번 시험에 나왔는데 설계도서 뜻입니다. 아까 이 설계도서 무엇이냐. 설계도서는 바로 건축물 건축 등에 관한 공사용 도면이라든가 구조 계산서라든가 공사 시공 이렇게 라는 시방서 이걸 공사에 필요한 서류라는데 이걸 말합니다. 그래서 설계도서는 공사용 도면도 구조 계산서도 시방서도 있구나 이 정도 보시고 넘어가셔서 넘어가면 7번이 나올 겁니다. 내와 구조하고 방화 구조라는 용어 나오는데 내와 구조 뜻은 시험에 안 나와요. 그러나 이해를 도모해서 보겠어. 내와 구조가 뭐냐?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 이동도 보시.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 자, 이 건축물에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를 내와 구조를 합니다. 내와 구조는 예컨대 이 건물 질 때 여기 속에다 철근 넣고 일정한 두께로 네미크노 벽을 만들게 돼 있어. 이걸 내와 구조를 해. 그러면 세멘트 네미크노 딱 쳐놓으면 이렇게 뚜껑 쳐놓으면 여기 아무리 불이 발생했다 해도 이 콘크리트 된 구조체가 불에 탈 일이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러면 이것이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내와 구조라는 것은 그렇다.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다 이렇게 봐두시고 시험에서 안 나와요. 이해를 도모하시면 보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용어 나오니까. 그 다음에 방화 구조는 다르다. 화염 후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 화염 후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다. 여기에서 화재 발생했다면 여기서 차단시키고 더 이상 확산되지 못할 성능을 가진 구조. 방화 구조랍니다. 그 다음에 8번. 불연재료. 그것도 줄 거 봐요. 불연재료라고 하는 것은 불에 타지 않는 성능을 가진 재료 이 정도. 그리고 화재가 발생해도 화재에 불에 차지 않는 성능을 가진 재료를 불연재료라고 한다. 이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부속건축물을 꼭 아셔야 돼요. 부속건축물 뜻. 부속건축물은 주된 건축물과 대응되는 용어예요. 부속건축물이란 이란을 써버려요. 부속건축물이란 같은 대지에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그 말에 딱 포인트 잡아요. 처음에 한번 나왔는데 분리된 그 말 빼버려 부속된 이렇게 나왔어요. 들려? 분리된 부속용도의 건축물로서 주된 건축물을 이용 또는 관리하는 데 필요한 건축물이다 이렇게 받으십시오. 이런 거예요. 자, 이 하나의 같은 대지가 있다. 여기에 단독주택이 건축되어진다. 대문 옆에 조그마하게 화장실 건물 진다. 이랬을 때 이 하나의 대지 안에서 주인공은 이겁니까? 이겁니까? 이거죠. 이걸 주된 건축물이라고 해요. 주된 건축물. 이 안에서 주인공이 이거니까 이걸 주된 건축물. 이것은 주인공이 하지 않습니까? 이 주된 건축물로 이용 또는 관리에 필요해서 여기다 부득기 화장실 하나 조금만 쳤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부속 건축물이 합니다. 자, 그래서 부속 건축물이 되기 위해서는 주된 건축물과 같은 대지 안에 존재하긴 하는데 주된 건축물과 떨어져 있어야 한다. 분리되어 있어야 한다. 분리된 부속용도에 된다. 이게 중요해. 분리된. 여기 만약 주된 건축물과 붙어 있으면 이건 주된 건축물로 포함되지 부속 건축물이 될 수 없어요. 이게 중요해. 붙어 있다. 이걸 부속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해. 부속되어 있다. 딸려 있다. 딸린. 주된 건축물에 딸린 것은 주된 건축물 포함되지 부속 건축물이 될 수 없다. 부속 건축물이 되려면 반드시 주된 건축물과 뭐가 돼 있어야 된다? 분리돼 있어야 된다. 이게 딱 포인트 잡아라고. 포인트. 분리된 그 말이다. 포인트. 분리된 부속용도 건축물로서 주된 건축물의 이용 또는 관리에 필요한 건축물이다. 이게 뜻이고 어느 쪽 넘어오셔서 고층, 초고층, 준초고층 건축물 세 가지를 비교할 것. 세 가지. 그래 이게 시험에 잘 나오거든요. 세 가지를 잘 알고 있는가. 올해 고층, 작년에 초고층 나왔어요. 자, 올해는 고층 나왔고 작년에는 초고층 건축물 뜻이 나왔는데 뭐 이것은 단순하니까 정확하게 알면 되죠. 이렇게 고층 건축물은
몇층 이상을 말하냐? 30층 이상이거나 또는 120m 높이가 120m 이상인 건축물을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다 줄 거 봐요. 높이 120m 그따 줄 것이고 이렇게 써놔요. 참고표 가지고 높이 4m마다 1계층으로 계산. 높이 몇 미터마다 1계층으로 계산하는가? 4미터마다. 그러면 120미터를 4미터로 나누면 얼마예요? 30 나오죠. 4, 3, 12. 그러니까 높이 120미터, 층수가 30층.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이해되죠? 기억할 때 그렇게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 봐봐. 이제 이해도 해야 돼. 이 고층 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은 30층 이상이고 높이가 120m 이상인 거 아니에요. 둘 중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30층 이상이거나 또는 높이가 120m 이상이면 고층 건축물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초고층 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은 층수는 몇 층 이상인 거냐? 50층 이상이거나 또는 바로 뭐냐? 높이가 몇 미터 이상이냐? 높이가 200m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렇게. 그래, 높이 200m다. 이걸 4m 나왔다. 4, 5, 20, 50층 같죠? 그래서 높이가 200m 이상인 것도, 또 층수가 50층 이상인 것도 다 초고층 건축물입니다. 그 다음에 준초고층 건축물. 준초고층 건축물은 여기 보세요. 고층 건축물 중에서도 초고층 건축물이 아닌 건축물이요. 그러면 바로 30층 이상부터 49층까지. 120m 이상부터 199m까지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 준 초고층 건축물 뜻도 잘 이해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옥은 통과하고 16번 특별건축구역 통과하고 쭉 넘어가셔서 19번 하나 볼까요? 19번을 보면 다중이용 건축물 나옵니다. 다중이용 건축물이란 다음에 해당 건축물, 이게 두 번 나왔어요. 올해 한 번, 2년에 한 번 나왔는데, 다중형 건축물이냐? 그러면, 박스 안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바닥 면적기가 5,000m 이상인 건축물이죠. 예컨대, 문화 및 집회설 중 동식물을 빼고, 나머지 바닥 면적기 5,000m 이상인 거, 종교시설로 5,000m 이상인 거, 판매시설로 5,000m 이상, 여객용시설 중 5,000m 이상, 종합병원 중 5,000m 이상, 관광숙박시설 중 5,000m 이상과 16층 이상인 건축물이면 다 다중 이용 건축물이라 합니다. 오른쪽 넘어오셔서 바로 오른쪽에 대지면이 나올 거예요. 면적과 높이 산정에서 1번. 이 아까 건폐율이 됐던 용적률이 됐던 그 면적을 계산할 때에 대지 면적도 계산해야 되고 건축 면적 바닥면적도 계산해야 되고 연면적도 계산할 줄 알았는데 이때 그 뜻을 법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는 바 대지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대지의 수평평면을 합니다. 그 정도 보시고 이번 코스 넘어가고 그러나 2번 건축면적도 원칙만 봐보세요. 건축면적은 원칙적으로 원축으로 A벽이 있다면 A벽, A벽이 없다면 A각부분 기둥의 중심선에 따라 체크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을 수평평면에서 산정합니다. 중심선에 따라 체크. 자, 이런 거예요. 여기 보세요. 이 대지의 면적이 1000제곱미터 합시다. 그런데 이 대지에 적용되게 되는 건폐율이 최단도가 40%다. 그러면 이 대지 따 확보 가능한 최대 건축 면적은 얼마까지 확보 가능하냐? 아까 했죠. 최대 400제곱미터까지 건축 면적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600제곱미터는 빈 공기로 나와야 되겠죠. 이게 건축 면적이라 합시다. 400이라고 가정합시다. 400제곱미터. 그런데 이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
예벽을 두껍게 만들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예벽. 예벽. 예벽이 이렇게 두꺼운데, 이걸 예컨대에 한 1m 이렇게 두껍게 쳤답시다. 그렇다면 이 예벽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에 안쪽에 있는 것을 내부선이라 하고요. 내부선. 그다음에 밖에 있는 선을 바깥선이라 하고요. 그다음에 가운데에 이렇게 도면 만들 때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이 선을 중심선이라고 그래요. 이때 이 400점토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바깥선을 기준으로 400이냐, 내부선을 기준으로 400이냐, 중심선을 기준으로 400이냐 이 말이에요. 뭔 선을 기준으로 한다고요? 중심선. 이게 중요해. 그래서 예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해서 400점토까지만 확보할 수 있다. 근데 만약 예벽이 이렇게 구성이 안 되고 기둥이 만들어졌다 그러면 예각 부분은 기둥의 중심으로 둘러싼 부분은 수평통으로 산정하면 된다. 이렇게 봐주시고, 이때 예벽이라는 것은 이게 예벽이다. 건물을 짓게 되는 예벽이 있는데, 지평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인 예벽은 고려되는 아니고 그 위에 있는 예벽을 기준으로서 고려한다. 이렇게 하십시오. 자, 그 정도만 이번 코스에서 봐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도 모셔서 가로 3번에 나와 있죠. 가로 3번을 보면 가로 3번 바닥면이 나와 있죠. 이 바닥면적은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을 구성하고 있고요. 올해 함재 나왔기도 했어요. 나온다 해서 나왔는데, 왜이 바닥면적이 중요하냐면은, 아까 연면적 뜻은 하나의 건축물의 각층 바닥면적이라고 했죠. 그리고 용적률이라는 것은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 비율로서 바로 계산한다고 그랬죠. 그때 바닥면적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뜻을 써놨습니다. 원칙. 바닥면적은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각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이라든가 기둥 같은 구획이 있다면 구획의 중심선 체크.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을 수평통으로 산정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나 예외도 있습니다. 박스 안에 들어가 보면 기둥, 벽 같은 구획이 없는 건축물 바닥면적은 지붕 끝부분부터 수평거리 1m를 후퇴한 순으로 둘러싸인 부분을 수평통으로 산정합니다. 이렇게 기둥만 박아가지고 지붕이 있다 그러면 구획이 없잖아요. 그때는 이렇게 건물을 지어놨는데 이렇게 기둥 박아서 하나만 세워놓고 우상화 지붕을 지었다 그러면 구획이 안 나오잖아요. 그때는 지붕 끝부분부터 안쪽으로 2m를 후퇴해요. 후퇴해서 이것으로 둘러싼 부분은 수평토미로 그 건축물 바닥미로 계산합니다. 이렇게 2m를 후퇴한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번 코스에서 통과하고 넘어가셔서 419페이지, 419페이지 가로 4번 나와 있죠. 연면적 중요합니다. 아까 했습니다만은 연면적이란 지하층을 포함하여 하나의 건축물 각층 바닥면 합계다. 그것 다 체크하고. 2번 용적률 산정 시 연면적이 제외된 면적도 4개 있다. 제외된 면적에 따라 약자로 지주 PP 이렇게 써놔요. 지주 PP 제해 1. 지하층에 따라 줄 것이고 지 동그라미 2.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쓰는 면적일 때 주차용에 따라 줄 것이고 주 동그라미 3. 마지막에 P나 안전구에 따라 줄 것이고 P에 따라 더하미 4. 마지막에 대피공간에 따라 줄 것이고 P에 따라 더하미 마지막에 대피공간 그따 줄 것이고 P에 따라 더하미 그래서 암기해요. 무엇무엇은 제외된다고요? 지, 주, P. 이게 시험에 나오니까 꼭 봐두시고, 그다음에 밑에 5번 건축 높이는 줄 거예요. 건축 높이는 지평부터 그 건축물 상단까지 높이 한다 이 정도 보시고 통과. 남을 볼 필요 없고 넘어가서 보면 가로 4번이 나올 겁니다. 가로 4번과 5번 비교. 반자 높이 나와 있죠. 반자가 뭐냐면은 이 천장이 천장. 반자를 천장이라 생각하면 돼요. 그래. 반자 높이하고 층고는 다릅니다. 자, 층고하고 반자 높이를 비교하십시오. 층고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 층높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층높이.
자, 이렇게 이 건물을 질때 있지 않습니까? 건물을 질때 이렇게 건축합니다. 이 방업 바닥 구조체를 철근 넣고 레미콘으로 툭 쳐요. 툭 쳐요. 이거 딱 치고 그다음에 또 치고 올라가죠. 이렇게. 이걸 뭐라고 하냐? 이걸 방어 바닥 구조체래. 방어 바닥 구조체 이렇게 두껍죠?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 방어 바닥 구조체가 있는데 이걸 만들고 나서 밑바닥 이렇게 데일스 같은 거 넣어요. 방바닥을 만든다 이렇게 해요. 그래, 방바닥 다시 만들고 여기 천장 이렇게 반자 넣습니다. 이렇게 반자. 이때 여 방어 바닥 있죠? 여기서 반자까지 높이. 방어 바닥으로부터 반자 높이를 반자 높이라 해요. 반자 높이. 그런데 이 층고라고 하는 것은, 층고라는 것은 이거예요. 층고라는 것은 이 방어 바닥 구조체 위면에서 위층 바닥 구조체 아래면이 아니라 밑에가 아니라 이거 아니고 위면까지 높이. 여기까지를 층고, 층후 높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층고하고 반전 높이는 일반적으로 뭐가 더 길이가 길까요? 층고가 길죠. 그래, 아까 우리가 지하층의 정의를 보았잖아요. 들어봐요. 지하층이란 건축물의 바닥이 지평면 아래층으로서 그 바닥부터 지평면까지 평면 높이가 해당 뭔 높이의 2분의 이상이어야 됩니까? 층 높이였어. 반전 높이 하면 틀린다 그 말이에요. 층 높이라고 하는 것이었죠. 층 높이의 2분의 이상이었다. 그래서 층고하고 반전 높이는 다르니까 꼭 구분하십시오. 방어 바닥 구조체 2면에서 위층 바닥 구조체 2면까지 높이를 층고라 한다. 6번 중요해요. 6번. 자, 층수 산자 아까 했는데요. 1번. 층후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은 높이 몇 미터마다 하나 층으로 계산한가? 4미터 꼭 알아주십시오. 2번.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그 층수가 다른 경우 그다음에 줄 거예요. 그중 가장 많은 층수를 그것 대체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 층수 본다. 오른쪽으로 모셔서 2번. 층수 산정에서 제외된 부분이 있다. 2번이 그거다. 지하층. 지하층은 건축물 층수산정 시 제외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 정도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얼마나 이해가 됐나 한번 체크하고 쉬었다 하겠는데. 이 건축물이 있다면 이건 지하층입니다. 지하 1층, 2층 있어요. 그리고 지상층은 층후 구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 높이를 재보니까 이쪽은 16m이고요. 이쪽은 20m입니다. 이랬을 때이 건축물의 층수는 얼마냐 이렇게 출제됐어요. 얼마로 계산해야 될까요? 층수는? 예, 층수는 몇 층짜리일까요? 예? 아니, 몇 층? 그래, 한번 해봅시다. 이거 지하층은 층수 계산할 때 사이만 안 한다? 안 한다. 근데 이제 지상층의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 명확하게 할 때는 높이 재가지고 높이 대비 4m마다 하나 층을 계산한다. 여기 4, 4, 16, 4층이고, 여기는 4, 5, 25층이다. 그런데 건축물의 각 부분에 있어서 층수로 달려야 한다. 그때는 그중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로 층수 본다. 그래서 5층 맞습니다. 대답하시네요. 맞습니다. 이게 한 문제로 나왔어요.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죠. 재밌죠?